석가탄신일의 의미는 그 득도,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닦아가는. 마녀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곧 석가탄신일 다가오는데 네. 마녀쌤은 그 행사를 어떻게 보내세요? 아, 초파일이라고 하죠. 4월 초파일.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을 이제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하죠. 무속들도 다 누구나 성거리나 앉은거리나 전부 부처님의 신명줄은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되죠. 네. 근데 이제 성거리다 보니까 형상화를 안 한 것 뿐이지 다 좌정에 계시고. 석가탄신일의 의미는 그 득도,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닦아가는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와 그러한 부분들의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도 하고 또 자손들을 위해서 큰 기도, 축원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성찰, 참선, 명상, 소원을 비손하고 불공을 드리죠. 그래서 연등이라고 하는 건 1년을 등을 밝힌다 그래서 1년 연등 행사고 원당에서 합니다. 한남동 신당에서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날은 이 부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는 무속의 신명님들이 같이 거동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장님들, 호법신장 이런 신중 탱화 속에 다 계시는 그런 신장님들 다 안한 받아서 108 나한진들 다 오십니다. 거기에 칠성님들, 소송수님들, 재성님들, 세인재석 이렇게 다 참여하시기 때문에 무속이라고 해서 석가탄신일을 안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 충분히 원당에서 우리 선생님들, 애기시들 각자의 원당에서 행사 크게 하시면 또 신도들 이끄는 큰 성불 기적을 내려주십시오. 1년 중에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? 4대 행사 중에 굉장히 큰 행사고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종교를 떠나서 그냥 이날만큼은 절에도 가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곳에 가서 사찰, 천년 사찰 이런 데 가서 또 절도 하고 대웅전에도 힐링하면서 가시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 업장, 내 팔자가 왜 이래? 나는 왜 이렇게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봐.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각자의 업장을 소멸하는 큰 의미로 참선하시고 명상하시고 기도 발언 꼭 올리십시오. 네, 여러분 올 신축년에도 석가탄신일 4월 초파일 연등 행사 가족마다 복록을 돋아주고 자손들의 또 큰 높이 되는 복록을 또 벼슬을 할 수 있게끔 기도 발언 하시고 축원 덕담 하시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스스로의 삶의 업장을 소멸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참여해 봐요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